5월 13일 목요일 만만한 뉴스는 지역 네트워크 소식으로 함께합니다. 경기도 고양시 일산 서구에 위치한 일산종합사회복지관. 주차장 공간에 마련된 임시매 대에 갖가지 상품들이 채워짐과 동시에 주민들 행렬이 이어집니다.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나눔 바자회가 열리고 있는 현장입니다. 4개 지점이 연합으로 지원해 주시는 바자회를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좋은 물건을 싸게 지원해 주셔서 저희가 이런 훌륭한 바자회를 할수 있게 됐습니다. 인근 대형마트 4개 지점이 함께 나서 값싸고 좋은 상품들로 주민들을 찾아 나선 나눔 바자회는 올해로 3년째입니다. 다새 제품이어가지고 아이들한테 뭐 신기거나 필요한 물건들 사기에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판매 대금은 모두 지역의 저소득 가정을 위해 전액 기부됩니다. 바자회를 통해서 우리 지역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어르신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에서 이런 바자회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취약계층의 어려움이 날로 더해가는 이때, 우리 주변 이웃을 위하는 뜻깊은 행사에 지역의 주요 관계자들도 미리 준비한 책 몇 권을 팔고 사며 십시일반 나눔과 정성을 보탭니다. 저도 조금이라도 보탬이 좀 될까 해서 같이 나와봤습니다. 기부를 해주셨더라고요. 그래서 주민분들도 다 만족스러워 하시는 것 같고, 정말 비 오는데도 날씨가 궂은데도 많이 나오시는 걸 보면 아주 너무 감사한 일인 것 같습니다. 지역 공동체를 위한 기업의 사회공헌 활동이 나눔 문화 확산으로 이어지길 기대하고 있습니다. 지역사회와 함께 할 수 있는 이런 좋은 사례인 것 같아요. 앞으로도 더 많은 지원과 협력 부탁드리겠습니다. 일산종합사회복지관 화이팅! 나눔과 배려를 실천하는 현장에서 복지TV 경기방송 권용찬입니다. 전북 익산시가 제49회 어버이날을 맞아 익산시 노인종합복지관에서 정원율 익산시장과 후원업체 관계자 그리고 지역 내 어르신들을 모시고 기념행사를 개최했습니다. 이번 행사는 홀로 계신 어르신들과 효행 유공자를 대상으로 효행자 표창 수여, 선물 꾸러미 증정과 카네이션 전달식이 진행됐습니다. 익산시는 올해 어버이날 행사를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고려해 찾아가는 어버이날 행사와 기념행사로 나눠 방역수칙 준수와 철저한 사회적 거리두기 하에 소규모로 시행했습니다. 지금까지 복지TV 전북방송 최정원이었습니다. 유진섭 정읍시장이 어린이날을 맞아 정읍 애육원을 방문했습니다. 이번 어린이날은 코로나19 감염병으로 인해 각종 행사가 취소됨에 따라 분위기가 위축된 어린이들을 위로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이날 유진섭 시장은 25명의 아동 이름을 일일이 호명하며 푸짐한 선물을 전달하고 뜻깊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앞서 정읍시는 지역 내 아동시설에 있는 아동들을 대상으로 선물을 전달했고 어린이 보호와 아동학대 예방 캠페인도 함께 진행했습니다. 한편 캠페인은 어린이가 행복한 정읍, 아동학대가 없는 정읍, 아동 권리가 존중받는 정읍을 주제로 마련됐습니다. 지금까지 복지TV 전북방송 최정은이었습니다. 순천만 국제습지센터에서 2021 동아시아 문화도시의 시작을 알리는 한중일 서예전각 교류전이 열렸습니다. 지강 김승민 작가는 10m가 넘는 현수막에 2021 동아시아 문화도시의 슬로건인 순천만 동아시아를 품다를 대부수로 쓰는 퍼포먼스를 선보였습니다. 교류전은 16일까지 순천을 비롯한 2020 동아시아 문화도시, 중국 양저우, 일본 기타 큐슈의 유명 작가들의 작품을 선보이며 올 하반기에는 일본 기타 큐슈에서 전시될 예정입니다. 이 밖에 자세한 사항은 웰페어 뉴스 홈페이지와 장애인 신문, 복지TV 뉴스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